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좌는 리와인드 벌스 파트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9번 마디부터 설명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자, 9번 마디. 일단 이 1번 손가락으로 2번 하나를 누른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서 치고 나서 중지 손가락으로 2번 줄에 E프렛을 누르고 이 상태 그대로 3번 줄을 치면 이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엄지로 퍼커시브를 잡는데 이때 5번 줄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바로 저음을 다시 칠 수가 있고 이 저음 0을 치는 동안에 1, 2 손가락을 다 뗍니다. 그래서 이 4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을 동시에 손 모양을 만들어 주셔요. 정상화님은. 근데 시간 순서에 맞춰서 새끼손가락 먼저 눌러서 소리 내고 이를 나중에 누르셔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 치면서 4, 1, 2 이렇게 1에서 2는 새끼손가락이 유지된 상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9번 마디 연주 한번 해볼게요. 네, 뭐꼭 이렇게 퀵 아르페지오가 아니어도 되죠? 볼게요. 2번, 그 다음 위쪽 2, 엄지 5번 줄 잡고, 처음 치면서 손 떼서 4 누르고, 1 눌러서 슬라이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 검지손가락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새끼손가락 떼면서. 그래서, 다음 손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상화님은 여기 5번 줄을 중지 손가락으로 눌러주는데요. 이 손가락을 연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양새가 이제 코드를 E7으로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E7 누르는데 중지를 썼기 때문에 약지하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2번 두 개를 누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지가 실제 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1번 손가락에 3, 4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2, 3으로 하시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근데, 아, 나는 정상화가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2번까지 누르셔서 3, 4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하고, 퍼커시브 하고 이때는 6번 줄을 잡아야겠죠? 그래야 0 치면서 손다 뗍니다. 그리고 4번 줄, 5번 줄 이렇게. 자, 맨 뒤에 있는 세 개가 개방연으로 0, 3개를 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코드가 여기서 좀 뭔가 넣기가 좀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그냥 0으로 치는데 이 음들이 그렇게 막 의미 있는 음들은 아니에요. 리듬을 채워주기 위한 음이고 그래서 너무 크게 연주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를 네,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10번 연주 한 번만 더 하고 11, 12번 마디로 넘어갈게요. 요 4번 줄이 특히 많이 튀는 음이기 때문에 치는 둥, 맞은 둥 하고, 5번 줄 치고, 다음 손 동작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마디. 자, 1번과 3번 손가락으로 두개 누르면서 들어오는데요. 이때 중지 손가락이 2번을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1, 2번 손가락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이게 약지, 손가락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약지가 좀 누워도 됩니다. 왜냐면 4번 줄을 소리를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약지가 저는 4번 줄이 지금 닿고 있어요. 손이 짧아가지고 이게 잘안 되더라. 정상화님은 거의 끝까지 중간 정도 가시던데 손 모양이. 전 손이 짧아서 이게 잘.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여기를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뒤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 4를 누르셔도 괜찮고요.
일단 청성아님 한 대로 하려면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약간 일자로 바라보게 하면은 약지가 여기를 죽어도 좀 가기가 힘들어요. 손목을 오히려 틀어서 이 약지가 이렇게 가주는 게 더 잘 갑니다. 근데 안 되시는 분은 새끼로 하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지를 눌러서 처음에는 이제 중지 안 누른 상태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중지 이제 누르고 그대로 3번 줄 타면 5번 줄 잡아주고 여기서 저음 치면서 저음 치고 이런 식으로 약지가 이제 내려와서 눌러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한대. 자, 어느 타이밍에 떼야 되냐면은 저음 치고 이 2를 칠 때까지 붙이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2 치면서 약지를 뗍니다. 그래서 약지가 하나 아래로 내려오고 이때 중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엄지로 위에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겠죠? 지금 엄지하고 약지하고 검지 이렇게 세 개가 눌러진 상태예요. 이대로 어택. 어택은 3, 4번 줄 위주로. 자, 마지막에 그 스위칭 되는 부분만 더 좀 볼게요. 일단 11번 마디에서 중지 들어가고 3번 줄 치고 퍼거시 5번 줄 4, 2 치면서 약지랑 중지를 다 뗍니다. 요 2를 칠 때 2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약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4 치면서 검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엄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중간에 쉬면 안 되는데 좀 버퍼링이 있었네. 다시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좀 쉬었더니 확실히 컨디션이 오늘 좀 좋네요. 점점 찌들어 갈 것 같은데 13번과 14번 마디. 13번 마디는 아까 첫 번째 연주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1번, 2번 손가락으로 여기서는 타연으로 이제 이 2번 줄을 친 게 아니라 해머링으로 쳐요. 뭐 타연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타연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3번 줄 치고 이때 퍼커시브는 4번 줄을 잡아요. 그래야 저음을 칠 수가 있고 이 1, 2 지금 잡고 있는 거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1번 줄 치고 3, 여기 3번을 누르는데요. 3번 프렛 2번 줄 이제 의도는 2번 줄을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지로 두 줄을 건드리면서 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두 개가 나요. 근데 괄호 쳐놨죠. 영은 거기는 안 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정성아님은 이제 치시면서 갔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멜로디 라인이 딱 살 수 있도록. 그래서 0, 3 칠 때 앞에 1, 2 붙어 있고 그 다음 풀리 해줍니다. 이때 1번 줄은 항상 음이 살아 있도록 이제 손을 이렇게 좀 더 들어줘야겠죠. 13번 마디 한 번만 더 연주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세디딴 음이기 때문에 따다다 이렇게 이 손모양에서 중지 떼면서 검지 앞으로 그리고 청상아님은 5번 줄 아까처럼 누르는데 연주는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저음 3번 줄 마지막 0대 손 다 뗀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지 안 누르실 거면은 3, 4로 굳이 안 하고 2, 3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2, 3 손가락으로
들어올 때 검지 때도 또 상관없죠. 마지막 역대 손 떼면서 다음 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15번 마디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마디는 일단 4, 2. 일단 이거에서 또 출발을 해요. 아까처럼. 네, 1번 줄이 0에서 출발을 해요. 2를 바로 치는 게 아니죠. 여기는 꾸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지를 찍어서 꾸밈음이니까 좀 빠르게 찍어줘야 돼요.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새끼로 해도 이게 만만치는 않은 손 모양인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꾸밈음을 과감히 빼시고 뭐 이런 식으로 8을 눌러서 3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꾸밈음 두 개를 다 빼면 해머링 풀링 둘 다 빼면 좀 간지는 떨어지겠지만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알려드리면 안 되죠. 자, 1, 2에 3번 손가락으로 예, 4번 이렇게 손 동작이 이제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머링 이 상태에서 풀링까지 해야 돼요. 이 3번과 1번이 흔들리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고 중지로 요 위에 2번 줄까지 눌러서 이동 안에 이 약지의 저음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고 어택을 줍니다. 그러고 2번 줄, 그 다음 마지막 2번 칠 때 이렇게 엄지가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약지 떼주면서 검지 붙어있는 상황 검지를 이제 뗍니다. 그리고 2번, 3번 손가락으로 이 2를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택, 점 이렇게 15번, 16번 마디 한 번만 더 연주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고생 많으셨고요. 들리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좀 손이 꼬이고 어려워서 좀 깜짝 놀랐네요. 만들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다음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